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보란듯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용 엔진 실험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평북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고출력 엔진 연소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력 발동기를 완전히 우리식으로 새롭게 연구 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이번 성공이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며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업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된 그제 날짜를 따 3.18 혁명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엔진이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ICBM 시험 발사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실험은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고강도 대북압박 메시지를 던지며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